가셔요. 오, 야 그럼 내가 이겼다. 하하, 돈 내요. 여보, 어머니 기분 아주 쾌청이시던데. 이모님 계시니까요. 성북동 친구분 얘기가 모른 척해요. 아이고, 30년을 살고도 사람을 저렇게 몰라. 그 내가 아는 척할 사람이에요? 야, 나이 50에 눈 흘기는 자태가 내 마누라보다 더 매혹적인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. 미리 제가 물리지 말아요. 나 안 말 안 할 테니까. 그래도 여보, 어머니께서 찌푸리고 계신 것보다야 100번 낫지 않소? 낫죠. 재밌게 놀았어요. 아, 참, 지은이 아직 안 들어왔어? 공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. 많은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. 여보, 지은이 중매가 하나 들어왔는데 뭐 지은이 보나마나 소리 빽지를 끄고 정은이 내보내볼까 하는데 당신 어때요? 글쎄, 지은이 그놈은 그 소리만 빽빽지르다와 절로 그러니 모르겠네. 이 28이라고 그러면 모두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어? 이분이 뭐 바짝은 아니면 뭐 아무튼 하자품으로 생각되는가 봐. 평범하지 않은 것도 하자는 하자죠. 그 딸 둘을 다 하자품을 만들 순 없잖아요. 이야, 그 우리 집 딸들은 어떻게 연애도 못하냐? 지 엄마는 연애 박사였는데? 어머머머, 저희가 야, 할머니 방에 올려드렸냐? 그럼 군대 간 네 친구들은 제대 아직 모르냐?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지? 시집 가야지. 앉으세요 아버님. 앉으세요. 여보 앉아요. 네. 누구십니까? 어? 아니, 쟤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현정이 유학 뜨고 나서부터 저래요. 이거 샘쟁이. 아니, 지가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다고. 할아버지 편찮으셔서 말 못한 거예요.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른 돌아가셨는데 말 끊을 수 없고. 어, 왔니? 응, 늦었구나. 예, 밥 먹어야지. 야, 정훈아. 먹었어요. 고마워. 예? 아빠 안 보여? 다녀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상한데? 제가 들어가 볼게. 아니, 아니, 아니. 내가 해볼게. 아휴, 나도 저렇게 총애 좀 받아봤으면. 엄마, 우선 아버지께 제 코 씌웁니다. 참, 나분한 애구나. 지은아, 너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래? 아니요. 아, 너 울어?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으니까요. 아빠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실래요? 빨리요. 여보, 무슨 일이에요? 제 재성통곡 한두 번이요, 엄마? 뭘 그렇게 걱정해? 왜 번번이 심각해? 어, 학점 제대로 안 나왔다고 통곡하고 교수한테 야단 좀 맞았다고 통곡하고 그러는 애 아니야. 엄마, 애가 뭐야, 애가? 어쨌든 엄마가 내려져서 비약하는 그런 불상사는 아니니까 안심해. 기분이 툭 떨어진다. 벌써 며칠 전부터고
기분 나쁜데다 그 까다로운 홍 교수한테 뭐 또 팍팍 자존심 긁히고 들어왔나 보지 뭐. 그래 여보. 통곡하는 제 가슴은 지금 찢어지게 아프겠지만 그래서 우리 가슴도 같이 찢어지지만은 알고 보면 뭐 별일 아닌 거야. 예, 쟤 저녁 안 먹었다. 저녁 안 먹었어. 한 끼쯤 굶어도 지장 없어. 아이고 아이고 아유 저렇게 분할까. 아이 참.